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외신 기자가 본 광화문, 평양보다 더해, 말 그대로 미쳤어라는 그런 제하의 제목의 기사를 읽으면서 10월 3일을 전후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10월 3일 날 개천절 집회 때 누구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수준으로 광화문을 300여 대의 경찰 버스를 동원해서 차벽으로 만드는 그 사건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어쩌면 문재인 정부는 자신이 힘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서울이든 전국에서 대규모 집회가 불가능하도록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도 드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면서 그런 일이 도저히 일어나서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더 이상 한국에서는 대규모 정치적 시위나 집회나 결사 같은 것이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걸어온 과정을 보면은 설마 그 정도는 하겠냐라는 그런 일들도 거침없이 밀어붙이는 그런 만용과 만행을 저질러 왔기 때문입니다. 10월 9일 날 한글날 광화문 집회 시위도 그런 상황을 보면서 외신 기자들이 경악한 그 모습을 조선일보는 외신 기자가 본 광화문 평양보다 더해 말 그대로 미쳤어 그리고 부제목으로 외신 기자들이 경찰 차벽에 경악한 사연을 고스란히 실었습니다. 개천절에 이어서 한글날인 10월 9일에도 서울 도심은 차벽으로 완벽하게 뒤덮였습니다. 철제 펜스를 세우고 일정 간격으로 경찰을 배치해서 광장 진입을 통제했습니다. 이런 장면은 젊은이들에게는 익숙치 않겠지만 70년대 군부 독재 하에서 소위 국가의 공권력이라는 즉 개인의 집회와 시위와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통제하는가를 잘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낯설지 않은 장면입니다. 아마 그 연배의 사람들은 1987년도 이후에 어렵게 대한민국이 민주화의 길을 걸어온 것을 결국 민주화 세력이라고 스스로를 자평하는 자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허물어져 내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한글날에도 180여 개 부대와 1000여 명의 경비를 동원해서 시위를 철저하게 봉쇄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아마도 내부인들에 비해서 제3의 관찰자, 특히 서구의 자유로운 그런 사회에 익숙한 사람들이 한글날과 개천절의 철벽 통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이자 치안파로서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를 운영하는 오 캐롤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서울은 말 그대로 미쳤다, insane란 표현을 쓴대요. 완전히 우스꽝스럽다, totally ridiculous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일찍이 평양의 군사 프레이더 취재 경험도 있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캐롤이란 실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광화문이 미로와 철제 장벽으로 변하고 말았다. 이게 다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런 광화문에서 거리를 막고 서 있는 경찰 부대의 행렬을 마주하면서 경찰이 광화문을 걸어 잠궜다. 경찰 버스가 얼마나 많이 집합했는지 보여줄 방법이 더 이상 없다. 다음 문장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한국이 추락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수많은 그런 신생 독립국가들이 자유와 번영이라는 그런 경주에 임했습니다. 이들 국가 가운데서도 아무도 대한민국 정도의 규모, 인구 규모를 가진 국가가 이렇게 참 멋지게 민주화와 산업화라는 그런 대업을 완성한 나라들도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보면은 정말 그 정부의 일에 대해서 크게 비판적이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련의 사태, 특히 10월 3일 개천절 집회와 10월 9일 한글날 집회를 철저하게 통제하는 이상 정도를 광화문을 경찰 버스라는 그런 아주 신출 기묘한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철벽 통제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 나라에서 앞으로 이 정권이 지속하는 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짐작하다시피 정치적 자유라는 것은 경제적 자유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문 정부는 정치적 자유를 탄압함과 동시에 경제적 자유도 함께 탄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산권의 유린과 재산권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이란 것이 입법 권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간섭과 개입과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양보를 요구하는 그런 선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오래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그들 스스로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무슨 민주화 유공자법이라든지 비슷한 유행의 그런 방법들을 동원하거나 예산의 분배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익 이면에는 이 나라가 어렵게 만드는 그런 번영의 기초와 자유의 기반이 하나씩 허물어져가는 그런 참담한 광경을 목격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와 걱정과 불만과 근심과 우려를 느끼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닐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이 정부는 앞으로도 노선과 철학과 방향과 방법을 수정할 그런 전혀 의사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 지고지순으로 옳은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정권과 또 문정권의 비슷한 성향의 집권 세력이 대한민국의 권력을 장악하는 그런 시간이 어느 정도 지속됐냐에 따라 가지고 정말 한국은 상당 부분의 과거로 퇴행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것을 아느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이론과 역사적 경험으로 미뤄보면 거절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전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후퇴와 역행과 퇴락과 퇴형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자각을 하고 자기 자리에서 어떻게 이 방법을 수습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생각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문정부가 정한 구도와 계획과 의도에 따라서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진정으로 끌려가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어렵게 만들어낸 모든 그런 번영과 자유의 기반이 파괴되는 것을 용인할 것인가? 허용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해야 될 책임을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신문을 방문하셔서 회원도 가입하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서비스하는 새로운 유튜브 채널인 GONGTV, 공TV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공병호TV를 구독으로 응원하신 것처럼 GONGTV, 공TV도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